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목공방을 열기도 했습니다.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다.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뭐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 큰 즐거움이지. 어릴 때도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어. 어릴 때 좋아했던 거를 뭐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는 진짜 뭐 약간 행복한 복받은 아주 만족스럽지. 100%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그냥 좀 더 삶이 가치 있어졌다? 여유로워졌다? 뭐 그 정도? 은퇴 후에 삶이 기니까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뭐 이루어서 계속 한다면 상당히 가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빠! 왜? 해볼까?